자,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건조가 제가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머리가 그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자, 어때요? 예쁘죠? 네. 오히려 그 탈색된 부분들,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부분들도 어떤 펌에 있어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열펌케임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매직 세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샴푸하듯이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모발 진단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친수성 곱슬을 가지고 계시고요. 모발 끝으로 올수록 탈색을 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카의 C라인을 가지고 복구 결계선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약을 도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판넬 안에서도 보시면 탈색된 부분이 있고 버진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탈색된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해서 그냥 바로 도포하시고요. 버진인 부분에는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바로 도포하겠습니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고요. 자, 이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쭉 빗질하시면 돼요. 자, 모발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면 저희가 펌제는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컬을 내려 볼게요. 네, 약간 환원제가 부족해서 약간 늘어지죠. 그러니까 이 우리 유니온 로트만큼의 리치가 생겨야 되는데 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C1 pH 9.5짜리인데 강곱슬 펌제예요. 이 친구를 해서 연화를 볼 건데 거기에 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믹스를 하셔가지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쪽은 버진이지만 이 끝에는 아까 탈색모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도포해 볼게요. 탈색된 모발이에요. 손상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짱짱해요. 자, 5분 방치했다가요. 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빗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합법 쉬워요. 연합법 어렵지 않습니다.
담수 연화까지 하고요. 제가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이제 그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카의 물구나무석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쓰죠?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네. 자,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 해서 열 처리하고요. 잭을 로또아웃 하신 다음에 이렇게 파마종이 3장을 만드세요. 하신 다음에 자, 이 덮개 아이롱 있죠? 덮개 아이롱으로 지금부터 컬을 좀 탄력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 파마종이 이렇게 3장을 겹친 다음에 덮개, 연예인 펌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5초씩만 찝어주시면 조금 더 컬이 탄력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또 3장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예, 요즘에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 펌이 됐던 직펌이 됐던 디지털 세팅이 됐던 아이롱이 됐던 한번 연예인 펌기 예, 덮개 아이롱 많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로또아웃 하고요. 자, 지금부터 뿌리 한번 더블로 뿌리 살려볼게요. 자, 13mm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45도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피카의 13mm예요. 13mm로 이렇게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요즘에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네,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자, 원장님들도 이렇게 더블로 한번 뿌리를 살려보세요. 네. 자, 16mm예요. 16mm로 제가 이렇게 해서 자,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두상 각도에 맞춰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자,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전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탈색된 모발이죠? 근데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죠? 자, 예쁘게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건조가 제가 한번 또 풀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머리가 그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자, 어때요? 예쁘죠? 네, 오히려 그 탈색된 부분들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부분들도 어떤 펌에 있어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